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먹방문제 떡게요. 개떡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요, 씨 없는 수박 준비했습니다. 진짜 씨가 없어요. 씨 없는 수박. 와. 바로 잘라서 왔어요, 여러분들. 빨리 보기 편하게. 너무 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시원하게 먹어봐라, 동생. 와, 씨가 진짜 없어. 오랜만에 수박 좀 땡겨? 어, 수박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, 엄청. 맞지? 아, 이거거든요. 와. 와. 진짜 매운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. 아니, 저는 원래 소스한 거 앞으로 있었어요. 수박만 가죽이 없죠. 네. 와, 가죽 진짜 많다. 꿀잼아, 고마워요. 맛있어요. 진짜 되게 딱 좋아요. 수박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처음 보네. 완전 부드러운데? 씨가 없다 보니까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. 맞지, 부드럽지. 응. 느낌이야. 원래 씨가 씹히면서 할까 이제 부드럽지 않은데. 진짜 부드러워. 와. 제드. 잘 익었죠. 아니요, 이게 씨가 없는 수박이에요, 여러분들. 맛있어요. 저희 가족이에요. 지금은 생방이에요. 디저트를 먹을 때는 웬만해서 무조건 생방이에요. 와. 디저트를 막 틀어주고 그렇진 않거든요. 가격이 어때요, 이제? 이거 12,000원 정도. 이제 고급 나가니까 살짝 비싸요. 지금 과일 어떤 철이에요, 여러분들? 가을에는 포도? 어. 포도. 포도. 무슨가 맨날 매운 거 한번 먹어야겠다, 가기 전에. 브라질어 먹었죠. 네. 수박 많이 먹으면 밤에 화장실 자주 가요, 이거. 아마 어마어마 할 겁니다, 역시. 이 수박이 그게 제일 맛있죠. 계곡에 이제 딱 수박 담가놔가지고 딱 나올 때 이제 딱 자르면 그때가 이제 진짜 시원한데, 그때는 주먹을 쳐야 돼, 이럴 때. 그대로 해가지고 먹어야 돼. 계곡물에 딱 부어주고. 화장실 몇 번 갈 것 같냐고. 다섯 번 예상해 봅니다. 이거 절반 했거든요. 이 정도 남았는데, 이 정도는 남겨놓으려고요. 일부러 똥수위 주게 좀 남겨놨어요. 맛있어요. 시간도 모르겠어요.
수박 가지 진짜 많다. 쫄깃한 수박이 있다고요? 젤리 아닐까요? 아, 저 스위치 먹어봤는데 약간 달달하지 않아요? 맞죠? 달달하면서 좀 괜찮던데? 지금 비지 않았어요. 저 예전에 비데도 안, 아니 그 뭐니 비데 일반 앉는 것도 아니었어요. 시골에 살았을 때는 숙여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었어요. 숙여서 시골에 살았죠. 수박이 엄청 빠른 속도 없어져요. 원래 수박은 진짜 여러분들 갈증 없으실 때 그냥 마셔 먹어버려야 돼요. 한 번에 딱 질릴 때까지. 와, 갈증 보여요. 와. 수박 몇 번 먹어보다 보니까 이제 입에 잘 안 묻히고 먹게 되네. 그러니까 쪼개서. 수박 씨가 없는 수박이에요. 수박 덩이 되게 차요. 네. 이거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. 배 많이 차지요. 딱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배 많이 차요. 씨가 없어가지고 턴이 안 끊기네요. 턴이 안 끊겨요. 네. 와, 이거 먹으면 배 진짜 많이 차겠네요. 와, 이거 먹으면 진짜 배 엄청 많이 찰 것 같아요. 와, 이 국물 뜨는 거서 가죽 실하냐? 진짜 많네. 와,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박일 수도 있겠죠? 이제 수박이 안 나올 철이니까 이제 슬슬. 수석에 수석이 수박 먹으면 맛있겠다. 가져가서 그래야겠네. 여러분들도 이제 수박철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드세요. 와, 진짜 잘 먹었다. 배부르다 이제. 배불러요. 진짜 배불러요 이제. 와,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. 저도 잘 먹었습니다. 녹화까지 할게요. 녹화 끝. 녹화 끝.